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끝내자라는 생각했던 건데 다크 템플을 신경 못 써. 다크 템플 죽어버렸더라고. 다크가 좀 살았으면 이겼는데 아 그 마인을 좀 신경 못 썼어. 내가 집중을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자 안녕하십니까 게트비티 스타팀 백결 기상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그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위치 좋고 저그전 한번 들어갈게요. 쿰 캄. 아 얼탱이 없네 진짜. 어 너무 잘하잖아 진짜. 나는 멘붕이 왔어. 이거는 막 욕하기도 그러고 와 와라는 말밖에 안 됐어. 대단하네요 진짜. 네, 너무 잘하는 분이 저렇게 당하다 보니까 멘붕이네. 어쨌든 그래도 토스전보단 나아요. 네, 토스를 연속해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지더라고 하더라도 테란 만나는 게 낫지. 이상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정찰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사나이님 안녕하세요. 볼틴가? 이거 스포리프 지으려고 하네요. 예, 아까 들어 올라갔죠. 그래서 스포리프 지을 거고 저는 온캐논 멀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 들어가 그냥 들어가고요. 스카프트 가 들어갈게요. 두루루 녹아내려요 사르르. 여러분들이 저 뭐라고 해서 그러잖아. 뭐라고 하니까 이상한 정말 잘하시는 분들 걸렸잖아. 개자식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일단 사내방이 그런 빌드 이러고 저도 사내방이 파악을 해버렸고요. 일단 안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멀티를 생각이 없는 거야 그치? 이건 저걸링을 찍었다라는 얘기고 다른 12시를 에바죠. 12시 절대 안 돼요. 12시에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거 히드라스크로 무조건 온다는 거기 때문에 앞마당을 주더라고 하더라도 12시는 막아요. 앞마당을 주더라고 하더라도 12시는 막고 이거 어차피 저걸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끝. 에헤, 앞마당 하셨죠? 저는 깔끔하게 앞마당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이트 짓고 가겠습니다. 앞마당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글링을 소수를 찍었겠지. 뚜루뚜뚜뚜. 어? 링 두 개 그리고 사내 추가제 멀티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이거를 견제합시다. 어차피 사내만 운영이 들어갈 건 뻔한 뻘짜고 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따라다니다가 사내 멀티 먹는 것만 한번 제어를 해줄게요. 그러면서 본진 일꾼 잘 붙이고 스탈리아인데 무슨 종족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테란이요. 하기 쉬운 건 토스고요. 예. 저그는 딱히 장점을 모르겠고 저그는 못생겼고요. 예. 테라는 좋습니다. 아 뭐야! 아 이거 뭐 방해를 못했어. 테란 하세요. 예. 그냥 테란 하세요. 네, 랭킹 1, 2도 테란으로 봤는데 어쨌든 테란 하세요. 테란이 사기입니다. 테란 하십시오. 저는 테란만 추천해주고 싶어요. 다른 종족 추천해주고 싶고 테란 하세요. 진짜 스타일부터 하고 싶으면 테란 하십시오. 입구도 잘 막았고 와우 진짜 압박적으로 하네. 진짜 빡시게 하네요 게임.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빡시게 하네. 입구 그래도 들어가죠. 저도 빡시게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보면서 계속 맞춰가는 스타일이고 스파리어 요거 못 봤으면은 스커디한테 당했겠죠. 다행히 봤기 때문에 뭐 괜찮아. 질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러 공격 들어가면서 압박 넣을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업 누르면서 운영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맞춰가는 상대방 운영을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상대방 이제 또 저걸 찍어내면서 한번 한 타임이 또 걷어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오히려 제가 이득을 봐버리면 사실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운영 들어갑니다. 들은 다 빼죠. 이러면은 사내방이 저글링을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고 찍지 않으면 상대방 힘들 거예요. 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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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팔런 하나 찍고 커세어로 오버로드 쫓아내면서 공격 들어와 있습니다. 자르르 노가네 엇박자 좋았고 대는 질러 다 내려갔거든요. 이걸로 시간 끌고 자 사리바 잡고 스카우 모아주면서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사리바 1 못하고 드론 잡혔고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스럽게 스카웃을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 요 상황 정말 좋죠. 질럿으로다가 흔들어 줬어요. 그죠? 자 질럿 이제 더 뽑아주면서 사리바 스커지 조심해줍니다. 스커지가 이제 본진에 들어와서 이제 사리바 제빌드를 볼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커세어 활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리바 스커지가 네 제 본진에 들어와서 보는 게 애매해질 수 있어. 루루루루루. 에? 자 때려주고요. 없냐 없냐 없냐. 스커지 어디 갔냐. 컴온 컴온 컴온. 어이 스쿼드 어디갔어? 없어요? 레알로? 어? 잡습니다 이거 사리바 이거. 어? 아싸. 야 이거 지금 못 잡는 타이밍인데 잡아버렸네요. 네, 개이득이죠. 어 네, 괜찮아 이득 봤으면 됐어. 그냥 늘려줄 타이밍과 파일런 하나 눌러줄 타이밍. 스카웃을 두 개 더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나 찍었고 하나 모자르면 이거 취소하죠. 될 것 같은데? 아 모자랄 것 같아. 그 다음에 로보틱스 들어가면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재미들 모르기 때문에 운영 들어가면 돼요. 아싸 잡았고 모르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봤나? 지금 봤나? 캐노하게 거짓 4캐노 정도면 이제 사리바 뒤들어 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워도 되는 거니까. 아하 네 딜링 발업 됐고 이거 살짝만 돌려서 정찰 한번 가보죠. 티티 자 그리고 스카웃 다섯 개 출동 타이밍 왔죠. 그래서 이 출동하면서 로보틱스 완성되고 리버 뽑으면서 멀티 들어가면 됩니다. 가요 거의 다 갔네. 야 사내방 당하는 시점에서 이 스카웃을 봤는데 지금 저걸리고 저기다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삐질거리 장난 아니네. 생각하는 게 대단하네요. 많이 잡히겠네. 많이 잡히죠. 다 죽었어요 본진 전멸. 컨트롤. 잠깐 컨트롤. 뭐야 씨. 캐논을 좀 미리미리 좀 지어줘야 사내바 이제 그 운영하는 게 안 될 거고. 자 스카우트 충원 되면서 좀 강인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스카우트로 뭐 견제를 못한 건 아니고 되게 잘했어요. 예, 지금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여기 앞마당까지만 견제를 좀 들어가 주면서 추가 멀티 안정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죠. 아 이게 뭐야. 멀티하고 로봇 찍고 멀티가 있으면 셔틀까지 동원하겠습니다.
없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커플 안 써도. 다리방이 공격을 선택하셨는데 적의 실수로 다가오게 만들어줘야죠. 앞마다 오버로드 하나 둘 뭐야 하나 둘 셋 넷. 자, 잘 잡았죠.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사리마 지금 슈퍼콜을 안 짓는데 에바죠? 지어야 됩니다. 니마 에바인데. 자, 짓고 포지 깨졌네. 포지 다시 짓고. 맞더라도 견딜 하면 되지. 잡으면 이득이에요. 좋았다. 멀티죠? 붙이고요.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 찍고요. 사리마 어찌됐든 간에 요 플레이가 상대방에게는 좀 손해로 만들려면은 제가 잘해야 돼. 그죠? 제가 잘해야 되고 이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득을 만들었어. 실제로 이득을 만들었고 멀티도 돌리고 있고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고. 자, 이제 리버 데미지 업그레이드와 좀 숫자만 쌓이면은 분명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려보고. 오버로드 잡았고 멀티도 사리마 없다라는 거 봤기 때문에 뭐 드랍으로 한번 사리 승부를 한번 걸던가 뭐 이런 플레이로다가 게임을 진행할 텐데 이거 스포콜을 그저 지어야 돼요. 투자를 안 하면은 계속 견제를 받아요. 그 사리마 지금 가난하잖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가난한 시점이고 오버로드까지 또 죽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사리마 완벽히 흔들리고 있죠. 뭐야. 리버 셔틀 뽑고 사리버 드랍을 빨리 들어갑시다. 사리버 지금 멀티를 아직 안 가져갔기 때문에 뭘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분명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만하다라는 거. 뭐지 이거? 6시로 갑시다. 부커지 노리고 있네요. 아주 저를 아주 노리고 있네.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주고 시선 끌어줍니다. 끌어주고 포인컨 하나 박았네. 자, 그래도 살았어. 내가 더 많이 살았어. 셔틀. 자, 리버 이제 많이 쌓였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셔틀 들어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면서 6시 멀티 먹을게요. 가면 공격하면서 추가 멀티 하나씩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자, 그거를 만든다라는 거죠. 앞마당 쪽 또 없고요. 뭐야 이거 컨트롤 했는데 내가 갖다 박았어. 자, 컨트롤 개로만지요. 멀티를 아직도 안 하네. 망했죠 사리마. 끌려다니다 지지치는 강이 나왔어 이거. 스카우프리드는 말이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네, 끌려다니면 지는 거. 오 마이 갓. 끌어올려고요? 갑시다. 무시됐으네.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사례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수비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분명 이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3리버의 데미지 업그레이드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약한 화력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여기서 이 레어를 깨고 도망가겠습니다. 빠르게 레어 쪼로로로로로 역 우르르! 헐렁거. 야, 저거 리마스터 된 다음에 터지는 거 보소, 제제.
마스터 되면 스카웃 효과가 괜찮아. 자, 그래서 잘 생각해. 여기서